먼저 앞에 보이는 이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중앙선을 지금 넘은 것 같죠? 그런데 큰 충돌과 함께 차량이 전복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운전자가 무서워야 할 텐데요. 물통 자체가 물이 공중으로 막 분사가 되는데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중앙 분리대가 깨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운전자는 어땠나요? 위에서 다 짓눌려가지고 찌그러진 상태라서 문을 열 수가 없었고요. 두 팔만 약간 움직이면서 잠깐 의식을 잃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통. 영상을 보시죠. 당시 차량은 주행신호로 바뀌기 직전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아직도 사고 흔적이 역력하고요. 왜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걸렸던 걸까요?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졸음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생명을 건 위험한 질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도 화성입니다. 제보자의 퇴근길인데요. 커브길을 도는데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네요. 에어백이 다 터졌어요. 가슴 흉골이 골절이라 가지고. 아이고 저런. 지금 뭐 돌아놓지도 못하고. 자기도 일단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회사를 복귀해서 작업하시려고 이렇게 빨리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샌들을 신고 앞에 굽도 높고 뒤에 굽도 높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럴 때 대비해서 좀 다른 신도 좀 챙겨야 합니다. 굽 높은 구두나 슬리퍼는 대처 능력을 떨어뜨려서 제동에 방해가 됩니다. 위험합니다. 또한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놓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야만 물론이고요. 커브길에서는 감속운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는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승합차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아이고 전복됐다가 다시 360도 돌기까지 합니다. 바퀴도 빠지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차가 1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고속도로 이제 딱 진입을 했을 때 그 차가 그 동시에 파트가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7, 8명 운전자까지 해가지고 타이어 상태 점검 안 하시고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타이어가 이제 아무래도 열이 받기 때문에 네, 그나마 다행히 인사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어 점검은 안전운전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반드시 미리 체크해야만 하는데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제보자는 출장을 가던 중 왠지 불길한 기운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던 순간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서자마자 갑자기 나왔어요. 네. 운전자분은 뭐 내리실 때 큰 외상은 없으셨고요. 조금 정신은 조금 없으셨던 것 같아요. 뒤를 딱 봤는데 그 차를 타이어를 보고 네, 놀라셔가지고 핸들을 급하게 이제 조작을 하시더라고요. 대형 크레인 차량의 타이어 조각을 보고 놀란 겁니다. 작은 것도 간과하면 큰 위협이 됩니다. 정기 점검은 필수고요. 장거리 주행 중엔 휴식을 통해 타이어 내부에 열을 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깜짝이야. 자, 다음 제보 영상입니다. 아주머니께서 남편의 주차를 도와주고 계신데요. 아유, 좀 위험해 보이네요. 네, 된 것 같네요. 아니. 당황하셨나 봐요. 그래도 아내분만 두고 가시면 안 되죠. 웬일입니까? 엑셀을 아마 밟으셨나 봐요. 이렇게 쾅 하고 이렇게 외쳐셨는데 아주머니가 탈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팽개 치시고 그냥 내려가서 가버리시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된 새 차인데 뭐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죠. 잠시 후 부부는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화도 못 내셨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운이 좀 뭐 일진이 안 좋았다면서 뭐 옆에 아주머니 계속 미안하다고 너무 애처롭게 그러셔가지고 뭐 화도 못 내고 새 차라서 차 없는 곳에 이제 주차를 하려다가 넓은 곳을 찾다 보니까 주차장 입구 쪽이 돼가지고 주차를 원래 하면 안 되는 곳이 주차 금지 구역이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벌 받은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이후 꼭 지정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차를 도울 때도 차량 사이에 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주의하시고요. 무엇보다 사고 후엔 자리를 좀 꼭 지켜주십시오. 불과 며칠 전 전라북도 정읍에서 생긴 일입니다. 크나큰 위험으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는 제보자. 묘지 앞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그 공포 체험을 한 것이 참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죠? 어이구, 이 무참히 파헤쳐진 무덤. 공분의 영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산뜻한데요? 그런데 망가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벌채로 왔다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겁이 나고. 사고 당일입니다.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 선산에 들렀습니다. 나무가 망가질까 봐 잠시 후진을 했다가 기아를 바꾸던 그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차량이 멈출 줄 모르고 누구나. 선산을 헤집고 다닙니다. 아, 이게 정말 다급한 상황인데요. 웬일입니까? 아이고, 낭떠러지에 곤두박질 치면서 겨우 멈춰섰습니다. 왜 이랬죠? 차량은 바로 이곳을 뚫고 왔는데요. 아, 이거 길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없죠. 이 지금 차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되어버렸죠. 아, 차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이고, 갈 수가 없죠, 이게. 산이라. 급발진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고도 제어가 안 돼요. 전혀 제어가 안 됩니다. 운전 경력 50년이 넘는 제보자가 탔던 차량은 굉음을 내면서 무려 80m가량을 돌진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없어졌어요. 바닥이 판판했어요. 판판이 아예? 아예 없어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거 그 뒤에 이게 새로 쓴 겁니다. 지금 써준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선산에 있던 공구는 무참히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자, 집중해 주십시오. 들리시죠? 그 차량이 멈추는 애도 계속 굉음이 나고 있어요. 왜 그래? 엔진 소리가 그냥 왕 하고 차 100개 갖고도 문을 열라고 하기 전에 야 그때 엔진을 껐어요. 네. 주변 나무와 낭떠러지에 걸려 더 이상의 추락은 막았지만 제보자의 아내는 허리를 크게 다쳐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져 결함 여부를 조사받게 되는데요. 나 너무 얘기인 줄만 알았어요. 참말로 급발진이 있을까? 아니 브레이크 나 운전 오래한 경험으로서 브레이크 잡으면 그것이 나갈까? 그랬는데 상상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전혀 들지 않았다는 제보자의 증언. 통제불능 상태에서의 공포는 모두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는 이 사고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건 운전자의 실수보다도 자동차의 이상에 의해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급발속하는 급발진 중에 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그렇네요. 시간이 짧지 않게 길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전자가 모르고 가속페달을 계속 밟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네. 급발진에서는 꼭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동장치가 말을 안 듣고 또 엔진이 굉음을 나타내는 것이 전형적인 급발진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굉음도 이 급발진 현상을 현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결함을 운전자가 증명하는 데는 무리가 좀 있는데요. 제조사의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차를 만드는 사람과 교통법규를 다루는 사람 그리고 운전자까지 궁극적 목표는 한 가지여야 합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